자, 지금 저희가 제1농장에 와 있는데요. 대표님, 제1농장은 무엇하는 곳이죠? 총 4개의 온실이 있습니다, 1농장은. 저희 농장에서 올해 첫 수확을 시작하는 5월, 6월 달에 생산하는 농장입니다. 지금 꽃이 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휴면처리를 들어가서 가온을 시작해서 꽃이 출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한 3주 정도 되면은 꽃이 길이가 이 정도 되게 되는데, 네. 꽃이 만개를 하게 되면 이제 수정벌을 넣어서 수정을 시키고, 이제 수정이 된 다음에 젓가 작업을 마친 다음에 최종 결과모지에서 꽃대 하나에서 열매 한 개 또는 두 개만 열매를 착가를 시켜서 수확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가지 하나에 열매 하나에서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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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 거의 다 나오는 거죠? 네, 나오긴 하는데 네. 이 꽃대가 올라온 만큼 다 열매 개수로는 저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요. 여기에서 튼실한 꽃대도 있는 반면에 또 약한 꽃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꽃대들은 꽃대를 제거를 해서 입수 확보용으로 가져갑니다. 전체적인 결과 모지에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만 열매로 가져가거든요. 그럼 이게 몇 년생인가요? 나무는 지금 3년생입니다. 3년생인데 이렇게 커요? 네. 작년에 열매를 수확했던 나무이고요. 자, 이거는 나무 연생은 어떻게 나무를 관리하느냐, 수세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연차 크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나무 좀 분양해달라고 문의 없으세요? 문의는 많은데, 네.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유목까지는 제가.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망고 하우스이고요. 저희 농장에서 가장 늦게 수확하는 9월에 생산하는 농장입니다. 청망고는 만생종으로 해서 늦게 수확하는 품종이거든요. 최저온도 6도로 해서 지금 휴면 기간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망고 생산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결론적으로는 수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망고 수영 자체를 수평판으로 키웁니다. 숫자형 수영을 키워서 수감부의 입을 수감 상태를 좋게 만들고 그에 의해서 이제 열매 생산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수입 애플망고보다 좀 더 유리했던 부분이 열매를 다 매달기 때문에 충분한 일조량을 갖습니다. 그래서 열매 색색도 예뻐지고 장도도 올라가고 열매 비대도 좋은 상품성을 만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로 열매를 묶어서 끌어올려서 일조량을 이제 열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색도 잘 되고요. 당도도 올라가게끔 해준다는 설명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게 아무나 못해요. 이 망고는 완숙이 되면 뚝 떨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뚝 떨어지는 피해는 없으세요? 기존에 이제 망고 망을 씌워서 떨어지기 전에 이제 완숙과를 내서 수확을 하는데 완숙과 같은 경우에 이제 망을 씌워서 떨어진 품목 그 열매를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열매는 그날 당일 이틀 내로 소비를 끝나야 됩니다. 소비자의 식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수확을 해서 택배를 받고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먹는데 기간이 보통 3일, 4일 그렇죠.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확 숙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85%대에서 90%대 정도에서 수확을 합니다. 떨어지기 전에. 여기는 좀 화분이 작은 것 같아요. 이제 포트별로 이제 한 번에 제가 묘목을 만든 게 아니고 단계별로 묘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화분 크기가 좀 변이하고 그리고 어떤 화분을 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화분이 종류가 좀 적게 있습니다. 다음 온실 쪽으로 네 이동할까요? 우리가 네. 지금 전목묘 2년생이고요. 이제 출고는 4월부터 출고를 시작할 겁니다. 아, 그 묘목 출하 단가는 얼마인가요? 저희가 보통 농가 기준으로 해서 2년생을 보통 5만원 정도에. 5만원? 이건 농가 기준입니다. 지금 생산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씨앗을 파종을 해서 대목을 2년을 키웁니다. 네. 그리고 접목을 하고 나서 또 2년을 키우면 총 저한테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묘목을 판매할 때는 대목 나이는 세질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접목묘 2년생이라고 하는 게 접목 후 2년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생산할 때 이 나무는 기본 2년을 키워요. 아무리 빨라도 뭐 삼목묘나 실색묘 이게 아닌 이상에 보통 2년을 해서 접목묘를 출하하는데 접목 1년생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너무 어린 나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이게 4년 키운 나무입니다. 이게 4년 키우셔서 출하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까지가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리스크가 크지만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재배가 쉬워집니다. 뿌리 활착이 많이 되어 있고 입수 확보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활착시켜서 넘어간 단계는 좀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활착을 하고 이제 분갈이를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뭐 온도라든지 네. 습도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좀 온도 습도는 다 대체적으로 잘 하십니다. 근데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물 관리하고 비료 관리가 가장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우선 망고 나무 자체가 일반 과체류로 그냥 비교를 했을 때 비료를 필요하는 요구도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료라는 게 뭐 전기 전도도 EC를 통해서 저희가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반 관행 농법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EC나 데이터를 로그를 확인을 안 하고 비료만 잘 준다라고 큰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비료 욕심을 좀 부리다가 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나무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절대 비료는 많이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망고가 필요한 만큼의 비료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데이터를 얻기까지 얼마나 나무를 많이 죽이셨겠어요. 아이고. 너무나 정확하게. 근데 정말 이게 나무가 예뻐요, 수영이. 아, 네. 수영 자체를 1차 주지를 만들고 아주지까지 다 만들어 버립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더 출고 시기 전까지 여기서 그냥 출고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다음 수영 전지를 통해서 다음 아주지까지 만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입수가 지금은 결과지가 지금 3개인데 예. 보통 이제 출고할 때 결과모지가 이제 3개, 4개까지 만들어 간다고 하면 보통 농가들은 키만 큰 나무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몽둥이를 만들어서 다시 수영을 만들어서 시간을 1년 이상 뒷바꿀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아주지를 만들어서 출고를 한다면 농가분들은 그 형태에서 계속적으로 수영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초기서부터 잡아가는 나무 아. 여기서 못 잡으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네. 이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나무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게 아니고 일단은 뭐 다른 농장에 있는 거를 지금 용기로 가져와서 시험 재배를 했던 나무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원추형으로 나무를 키웠을 경우에 상부 쪽에서는 영양생장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꽃대의 화합분화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잎만 크게 되는 무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부 쪽이나 하부 쪽에서는 꽃대 출레가 일어나더라도 열매 자체가 그늘을 지게 된다고 했을 때 색색이 일단은 잘 안 나올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꽃이 출레가 될 경우에는 얘네들이 단위 결과로 해서 열매가 상품과가 아닌 미니망고가 많이 달리게 됩니다.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영 자체를 제가 수평판으로 어릴 때부터 만드는 이유가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생리적인 작용하고 그다음에 작업 능률성. 이제 수영 원충을 키우면 사다리 타고 일을 해야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 높이를 1.5m로 일화를 키우고 꽃대는 제 눈 높이에서 손 높이에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높이로 키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무가 좀 많이 잘렸어요. 이게 박피하신 건가요, 혹시? 이거는 아무래도 나무가 기존 농장주분들이 영양생장으로 너무 치우쳐져서 꽃하고 열매를 못 맺히다 보니까 영양생장 과한 것을 좀 조정하기 위해 환상박피를 한 것 같아요. 환상박피를 한다 하더라도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돌리는 데는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무 수형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기초부터 잡아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동에 왔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지금 망고가 품종 20가지가 넘는데 저희가 육종하고 교배하는 실험동이고요. 그 이외에 좀 다른 품종들도 망고뿐만이 아니라 아열대 식물들도 같이 좀 키우고 있거든요. 실험하는 실험동입니다. 나무 연생이 5년 됐거든요. 네. 5년생인데 수형 자체가 아까처럼 원추형이 네. 아닌 수평판이라서 그렇네요. 그냥 꽃이 출레하고 나서 열매 하더라도 제 눈높이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간이 되더라도 이 수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보이시나요? 반듯반듯합니다. 농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다 둘러본 제 소감은 정말 청년 농부의 열정, 그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게 훤히 보여서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망고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5월 달에 제가 이제 그때 못 가도 저희 PD님께서 여기 오셔서 시식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초대해 주신다고 네. 약속하셨으니까 꽃이 어떻게 피고 열매가 어떻게 달렸는지 그때 더 상세하게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망고야 농장 대표님을 만나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영상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